오늘 제가 할 거는 바로 선반! 선반 줄입니다. 선반이 어딨냐요? 날 너무 힘들게 해요. 선반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할 때 인사해야죠. 난쟁이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눈쟁이입니다. 제가 뒤가 허해가지고 하나 샀습니다. 이케아 피엘보라는 제품이에요. 진짜 개무거워. 선반 1유니 나무 2개, 나무 3개, 그리고 설명서가 찢어져서 왔습니다. 한 명이서 하는 거 위험하다고 하네요. 두 명이서 일하라고 하고요. 무시하고 저 혼자 합니다. 일단 구성품이 제대로인 지 확인을 해야겠네요. 나사, 찢어진 설명서. 1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걸치는. 괜찮아, 처음 깨달아서 다행이에요. 나중에 답 안 들고 나서 다시 다 풀어보는 것보다 낫잖아요. 왜 나사 고정시키란 말이 안 나와있지? 몰라, 암튼 고정시켜. 설명서에는 나사 고정시키라는 말이 없는데 설명서 말도 가끔씩 안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. 사람이 말이야 창의력이 있어야지. 끝부분, 여기는 두 명이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. 여기는 두 명이서. 하지만 저는 I'm alone이기 때문에 한 명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A few moments later. 왜 두 명이서 하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. 하지만 저희 공감각적 능력을 이용해서 혼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나사 꾸미는 데가 없는데? 에? 이거 왜 나사? 아 설마! 아 철제 있는 거 반대편에 홈이 좀... 거꾸로 했다. 이 철제 부분을 이렇게 돌려서... 아니! 설명서에는 그거 안 나와있어. 나와있었네! 아 지금 하나네. 전동들이랑 하나 사야겠다. 지금 전체적으로 방향을 잘못했어요. 이거랑 이렇게 바꿔요. 아이 거지 같은 그게 양쪽에 구멍 뚫으면 굳이 좌우를 안 바꿔도 되는데 왜 도대체 구멍을 한쪽 씬만 두고 보다 빠르게 나가 두고 빠르게 나가. 내가 이케아 가구를 지금 처음 사보거든요. 다시는 안 산다. 내가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스웨덴 쪽으로 침뱉는다. 야 드디어 됐다. 와 내가 컴퓨터 조립 배웠으면 재밌게 하지. 형! 형!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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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나사 그 드라이버 두 개 있어야 되네 꽉 조율하면. 야 집에 드라이버 두 개 있는 사람이 어딨어. 야 집에 드라이버 두 개 있는 사람이 이거 시키겠냐? 근육을 너무 안 썼더니 근육이 오랜만에 나니까 근육이 화내네.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힘들면 시키냐고. 부들부들. 아씨 나사 달아봐. 일로 와라. 아, 나! 야, 전동드라 이거 필수잖아, 이러면. 그냥 올리는 게 아니야. 나사 뚫어야 돼. 뭐라고요? 더 감사합니다.
아 근데 뒤에 뭔가 이게 있으니까 가득 차 보여서 좋다. 제 방이 이렇게 했었는데 뭔가 가득 차 보이잖아.